현재로서는 유방암 2기로 생각됩니다. 지금 암의 크기는 한 3cm 정도고 림프절에도 전이가 된 상태예요. 문제는 현재 임신 중이시고 지금 임신 11주 조금 넘은 상황이라서 현재 주수에서는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안 주려면 임신 14주는 지나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기수나 유방암 종류에 따라서 여기 드라마에서는 트리플 네거티브라고 해서 3중 음성 유방암으로 나왔는데요.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유방암을 분류를 할 때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또 허투 수용체 이 세 가지가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이게 모두가 다 음성인 게 3중 음성 유방암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임신 중인 상태인 게 이제 더 복잡도를 높이는 거죠. 40세인데 3중 음성 유방암이고 3cm로 보이고 또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져 있어서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유방암 2기이면서 3중 음성인 경우에는 선행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하는 목적은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수술 범위를 좀 줄인다든가 혹은 이제 조금 미세 전이가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만한 세포가 있다든지 했을 때 1차적으로 1차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항암 치료로. 가이드라인대로라면은 이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13주 이내에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임신 종료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되고요. 치료를 위해서. 하지만 3-4주 정도 있으면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드라마에서처럼 조금 기다렸다가 항암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항암 치료를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37주 정도 넘어가면은 유도 분만을 하고 그 이후에 수술을 하고 뭐 이후 치료들을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였어도 환자분한테 유지를 하면서 항암 치료 다 받고 태아가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을 시기가 되면 유도 분만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치료를 받는 쪽으로 상담을 했을 것 같아요.